시즌3를 이제 마무리했는데 오늘 배운 내용으로 이제 바리 선수하고 그 마무리 미니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배우신 게 게임 중에 나왔으면 좋겠네요. 네. 배운 대로 열심히 경기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마이크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치면서 저희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15점 게임을 할 건데 제가 핸디를 5점을 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뱅킹하시죠. 네. 초구 배열을 네. 가위바위보로 해서 아 그거 네 가위바위보 이거는 여기 그다음에 가위바위보 어디냐 정이 요거 어. 왜 이렇게 소심하게 찍어놓으셨대. 가위바위보 자 이게 PB 초구인데 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.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제공이 따라와서 뒤돌려치기인데 길게 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저는 시합을 해보니까 직접 치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두께는 뭐 한 8분의 5 두께? 당점은 한 12시 1팁 정도 하고 좀 강하게 빠르게 좀 칠게요. 짧게 빠졌다. 저는 옆 돌리기 이렇게 바로 득점할 거예요. 네. 아, 뒤돌려치기를 자, 끌어서 한 이 정도에다 칠 것 같아요. 아까 오늘 레슨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비껴치기 끌어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칠 것 같아요. 자 옆돌리기 자, 그렇게 세게는 안 칠 것 같아요. 저기 한 반 포인트 정도 바라보고 칠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터치만 네.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두꺼웠네요 저게. 그다음에 옆돌리기 빨간색 옆돌리기인데 유배열도 빨간색은 이렇게 두께는 그러면 한 반보다 조금 얇은 두께? 파이브 쿠션으로 볼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 노란색 옆돌리기인데 공은 지금 치면 여기서 키스가 조금 위험하니까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. 얇게 치면 또 이쪽에서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에다가 두께는 이 공도 두께는 거의 한 반 두께? 반보다 조금 얇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좀 더 이게 들어가 정도 뭐 반 두께 정도 치면 지금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여기서 회전만 조금 더 주고 근데 반 두께 치면 포지션이 좀 안 될 것 같아요. 반보다 조금 얇은 두께 치면서 회전을 조금 더 줄 것 같아요. 키스 빼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최대한 안 움직이게 한번 제공이 빨리 나오게 한번 쳐볼게요. 뺏기 자 빨간색 옆돌리기 칠게요.
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얇은 두께로 해서 치면 이렇게 포지션은 좀 더 만들기가 편할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해요. 근데 두껍게 쳐서 안 내려오게 쳐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. 테이블을 아직 제가 못 읽어서 테이블이 안 읽었을 때는 최대한 변화가 안 생기는 쪽으로 옆 돌리기 보름보름 이렇게 자, 좀 두께를 얇은 두께로 끌어야 되니까 단 쿠션 바라보고 이런 배열에서는 원 쿠션보다 단 쿠션 바라보고 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스트로크가 잘리면 2에서 많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안 잘리고 끌 수 있게끔 3뱅크 여기면 지금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45 50에 5니까 이대로 평행이동해서 저기 한 2포인트 정도 될 것 끌어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배열상 빨간색을 신비하면 못할 것 같고 자, 얇은 두께로 한 40까지만 자, 이 공은 두 개가 보이는데 옆돌리기하고 노란색 뒤돌려치기 옆돌리기가 좀 더 편해 보이네요. 맞을 방수가 높아서 회전력만 살려놓고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거의 다 맞을 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맞는 배열이라 자, 이런 데서도 유의할 게 스트로크가 안 잘리게 잘리지 않게 회전 살린다 생각하고 자, 이 공은 빨간색 옆돌리기 끌어서 옆돌리기 칠게요. 자, 도착 지점은 대략적으로 한 반 포인트 정도 이 공도 그 하프 시스템으로 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많이 쳐본 결과 하프 시스템으로 이렇게 자, 회전을 많이 안 주고 끌 거니까 저기 투 포인트 가까이를 바라보면서 최대한 훅이 안 그려지게 약간 스트레이트 될 것 같아요. 얇게 치니까 이것도 대략적으로 5 아니 플러스 2로 보시면 될 것 같아. 30에 코너 치면 거의 45. 좀 얇은 두께로 가야 되고 중요한 게 너무 가속이 붙으면 위험한 볼이니까 노란 볼에 얹혀놓는다 생각하고. 키스를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칠 건데 키스를 이렇게 빼고 직접 못 칠 거야 뒤로 칠게요. 근데 이 공의 좀 중점은 5&A 프로를 치면 45에 20 보고 쳐야 될 것 같아요. 약간 길어지게 저기 척이를 맞으면서 두꺼우니까 좀 더 길어지니까 약간 밀리게끔 척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너무 밀렸다.
제가 평상시 같으면 좀 얇게 칠 건데 마지막 1점이기 때문에 좀 두껍게 확률을 높일 것 같아요. 전 시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두께를 좀 더 써서 포지션은 다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득점 위주로 칠 것 같아요. 도대에서. 우와, 잘 배웠습니다. 저만 너무 친 것 같아가지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아니, 미니 게임을 했는데 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좀 바리 씨한테 너무 미안해서 빼먹으셨던 거를 좀 피드백하는 걸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? 네.